그대여 흥보는 8월 추석은 돌아오고 먹을 것이 없어. 다른 집에서는 음식을 장만한다, 옷을 해입힌다, 어린 자식을 곱게 곱게 입히어 선사한 성묘를 보내는디 흥보집은 냉랭하여 흥보 마누라가 울고 있을 적에 그때의 흥보는 건넌 마을 가서 친구들한테 막걸리 잔이나 얻어먹고 돌아오니 마누라가 울고 있거늘, 여보시오 마누라, 이렇게 운다고 밥이 나오겠소, 옷이 나오겠소. 우리는 저 밥이나 따다가 밥속일랑 끓여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구하놉시다. 아이고 그럽시다. 흥보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박을 톡톡 튕겨보니 7, 8월 찻이슬에 박이 꽉꽉 여물었겄다. 그 중에 제일 싫은 놈으로 박을 한 통 들여놓고 한번 다 보는디 시리리리로 힐건 당거주
흥보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 박속이 휑 비고 웬 괴 두 짝만 쑥 붉어지거나 흥보가 기가 막혀 아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어느 무지한 도둑놈이 박속은 다 긁어다 먹고 남의 조상께만 훔쳐다 넣어놨구나. 이거 갖다 내다 버리소. 흥보 마누라가 아이고 영감 괴짝 뚜껑에 뭐라고 글씨가 씌어있소. 흥보가 가만히 살펴보니 박흥보씨 개탁이라 썼겄다. 얼씨구 나보고 열어보라는 말이로구만. 흥보가 한 개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복.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엽전이 꽉 찼겄다. 흥보가 또 거기에 뭐라고 글이 씌어 있는 거고 봤더니 이 돈과 쌀은 평생을 꺼내 먹고 써도 줄지 않는 용지불갈치 전이요 취지무궁침이라 쓰였겄다. 얼씨구지.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시오 얼씨구. 마누라 어이. 이것이 꿈이오 생시오. 아 생시오 생시오 얼씨구.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떨어 피어 봅시다. 장단을 그냥 휘머리로 다려려려려려 말아놓고 한번 떨어비어 보난디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속 톡톡 털고 돌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서 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가나 쌀도 도로 가나 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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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내고 뒤안내고 떨고 붙고 돌아서 돌아보니 도로 하나 가득 오고 떨고 붙고 돌아졌다 도로 하나 가득 부어내고 대어내고 부어내고 대어내고 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대어내고 부어내고 대어내고 아이고 좋아 죽겠네. 1년 360일을 그저 허고 We are.